저희는 지금 인천공항 제2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인천공항 제2청사에 와보는데요. 신청사답게 너무나도 깨끗하고 물것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제2청사에서 제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마티나 골드라운지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출국장 내부에 위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마티나 골드라운지는 게이트 249번과 250번 사이에 있고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마티나 골드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대한항공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티나 골드 라운지 바로 건너편에는 구찌가 보이네요. 입구에서 보딩패스와 라운지 이용 가능한 카드나 이용권을 보여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다른 라운지들에 비해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가본 라운지 중에는 가장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등이더라고요. 완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봇가 다니고 있잖아요. 이 로봇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최첨단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자리 하나하나가 다른 라운지들에 비하면 더 넓고 더 깨끗했습니다. 빈 접시는 이 안에다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안녕. 마티나 골드 라운지에는 음료수와 커피, 한국 사람들에게는 빼놓으면 안 되는 컵라면,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음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딤섬, 약간의 튀김류, LA 갈비, 스파이시 치킨 구이, 망고 크림 새우, 파타이 볶음밥, 그리고 이렇게 야채 샐러드, 야채과일 샐러드, 연어 샐러드, 소고기 삼채 샐러드, 그리고 잡채, 코로나 시기에는 개별 표장으로 된 빵이나 샌드위치, 그리고 음료수 정도밖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음식의 수가 정말 많이 늘었네요. 마티나 골드라운지는 디저트가 다른 곳에 비하면 진열도 잘 되어 있고 종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어 보인다는 생각에 저도 3개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빵, 약간의 과일 디저트, 그리고 이렇게 와인까지 있었고요. 물론 생맥주도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이곳에는 전동 마사지실이 있어서 마사지를 받으시며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었고요. 화장실은 마티나 골드가 고급스러웠던 거에 비하면 완전 평범한 화장실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좀 놀랐다고나 할까요?
샤워실은 이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키를 받으실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타월과 샴푸, 바디젤, 드라이기가 비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마티나 골드의 영상과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인천공항 J터미널을 저처럼 한 번도 와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J터미널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